와 시장님, 와 서장훈 저격수 아니야 재벌 저격수. 야 오늘 서장훈 저격하러 왔다.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에 임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재벌 저격수. 온몸으로 말하고 있네요 지금.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주인 대접을 꼭 받고 싶으세요? 그럼 다시 태어나세요. 어디서 이런 또라이가 나왔나 싶은 얼굴이네. 당신한텐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안녕, 우리는 JTBC를 다시 일으킨 재벌집 막내 아들 이고에서 전학 온 거절할 수 없는 매력 박지안. 수년간의 장손 김남희. 오 목소리! 와 저 목소리! 무매력이 내 매력, 도현이야. 오늘 최고의 시청률! 제목집 막내하다 그때 호동이 정말 진짜 미워! 미워! 제목집 막내하다 미워! 미워! 왜? 미워! 진양철보다 무섭다. 제목집 막내하다 이게 재밌는데 지금 끝났잖아. 원작이 사실 그 300개가 넘거든. 저희가 드라마도 최소 300개 해야 되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 미워! 미워! 잠깐만! 저거 왜 미워? 미워!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왜? 유일하게 미운 우리 새끼 시청률이 10%대 초반으로 빠지는 바람에 내가 명예훼손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남들도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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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거 때문만은 그럼 형 생각할래. 형! 재벌집 때문에 형이 대상을 못 받았구나. 도인이가 볼 때도 오래 열심히 하네. 물론 뭐 시장 출신이지만 도인이가 볼 때도 제작진이 300개 하면은 여기자들도 좋을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시작부터 사실 우리가 이게 촬영 기간이 1년 해봐. 정도 돼가지고 배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원일기처럼 가자. 그래서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미워. 아 너무 귀엽다. 왜 손가락이 너무 미워하니까 미워 미워. 대박이다. 재벌집 왜 이렇게 일찍 끝나?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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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야 강호동이 진양철보다 무서운가 보다. 맞지 맞지. 강호동이 그럼. 내가 진양철이다. 니네는 힘들겠다. 드라마 끝나면 재벌로 살다가 현실로 돌아오고. 나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거든. 지은이는 체한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그렇죠. 아파 아파. 아니 지금 피부 하얀 거 좀 얹힌다 이제. 집 밖을 잘 안 돌아다니는 성격이라서 햇빛을 받는 적이 잘 햇빛을 받는 일이 없구나. 안 하는구나. 거의 없구나. 세상에 잘 될 줄 알았어 딱 대본 보자마자.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님들 캐스팅 라인업을 봤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대단한 맞아. 선배님들의 라인업이어가지고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오. 나만 잘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근데. 되게 욕심도 많이 냈고 열심히 임했던 나는 사실은 극중 도진이랑 나이가 같아. 극중이랑 동갑. 도준이가 77년생이거든. 아 실제로 77년생 극중에. 그러고 보니까 진도준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살았던 그 시대랑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대본을 보다 보니까 너무 기억에 남았던 그 이슈들이 다 나오니까 그것만으로 난 재밌더라고. 맞아. 옛날 나도 기억나네. 우리 드라마가 아무래도 조금 캐스팅도 너무 화려하고 돈도 많이 쓰고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우리 JTBC 드라마가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JTBC라고 우리 JTBC 우리 아니 JTBC 걱정 저렇게 하는 건 또 혹시 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무슨 JTBC JTBC 막내 아들? 어? 막내 하면 저 집은 아니야. 막내 아들. 난 사위. 어? 사위. 나면은 또 귀엽다. 지연이. 이 중에 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나? 희철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저 대표 형이랑만 인연이 있는 거. 우선 첫 번째는 희철이. 와. 너는 기억이 없어? 나 아예 없어. 나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SM의 격렬한 팬이었어. 그래서 뭐 SM 콘서트, 드림 콘서트, 심지어 슈퍼주니어 콘서트까지도
스탠딩으로 어. 갔었고 실제로 엘프? 많이 봤어. 지금 엘프야? 어, 근데 엘프? 내, 우리 팬이었구나 엘프. 사실은 H.O.T. 오, 금방 지금 근데 우리 콘서트를 어떻게 왔어? 표를 잘못 샀구나. 표를 금방 지금 클립을 잘못했어. 빨간색, 파란색 다를 텐데.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영철이. 아, 그래. 어머니가 팬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또 샴페인 그 모임일 수도 있어. 어. 얘기해봐 지현아. 어.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어 오랜만이야. 아,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 나도 너무 반가워. 설레더라. 온다 그래도 설레더라 야. 왜? 다들 어, 그냥 설레 다. 어. 그냥 설레. 함부로 저기 허그하면은 영철이 잠깐 짠단 말이야. 나는 대기실 가지 대기실에서 야 희철은 그 지현이가 나 좀 좋아하는 거 같아. 희철 일단 SNS에 무조건 올릴 거고. 방금 통화한 건 100% 스토리에 계속 올린다. 어. 라디오에 조만간 출연해. 들어보자. 뭐, 왜 어떤 인연? 내가 최근에 히든 페이스라는 영화를 촬영을 했어. 근데 이제 그 영화에 함께 출연한 선배님이 이제 송승헌 선배님. 아, 승헌이 형. 그리고 조여정 선배님 이렇게 어. 있었는데 우리끼리 이제 회식하는 자리였어. 거기가 왜 그래? 카톡 좀 들어봐. 맞추지 말고 퀴즈 아니니까. 어, 그래요. 거기가 영철이 집 근처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송승헌 선배님이 잠깐 인사하러 와라 해가지고 이제 영철이가 온 거야. 눈치 없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되게 스마트하시.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저도 그 라식을 해야 돼. 간 못 보고 사람판다는 거 아니다. 재벌 집내면 딱 맞잖아. 그러면 그런 어느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야? 나는 사실 현민이 캐릭터를 처음 접했을 때 아무래도 연기도 연기지만 스타일링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 아, 그렇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발을 이용해서 20대와 40대를 구분하기도 했고. 아, 가발이었어? 그 당시 메이크업들을 찾아봤고 옷 같은 경우도 80, 90년대 뭐 샤땡, 에르메땡 이런 패션쇼들을 많이 찾아봤고 직접 빈티지 옷들을 내가 구매를 했어. 아, 그래서 샤땡. 실제로 아, 착용을 한 옷들이 있고 정치 배우 같은 못해. 나는 이거 실제로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제 제가 건의를 했었던 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잖아. 그냥 70 플러스 마이너스의 나이거든. 그때쯤 되면 창재가 대머리가 돼 있으면 어떻겠냐. 아, 야 좋겠다. 유자 대머리. 현실 고증을.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그 나이 때의 촬영을 다음 년도 1월, 2월 두 달 안에 찍을 테니 그 두 달만 밀자. 실제로? 그 실제로 밀어야지. 안 밀으면 이게 티가 많이 나서. 그지 그지.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왜 안 했어? 그 2월에 끝나는 거였거든 원래 우리 촬영이 예정은. 근데 우리가 그 해 10월 달에 끝났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밀었으면 10월 달까지 계속. 그치 그냥. 유자로. 살아야 되는 거지. 했으면 했었지 나는. 유자로. 아까 지현이가 그 처음에 라인업만 봐도 화려했다고 했잖아. 캐스팅 관객들만 봐도. 그렇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씬을 찍을 때마다 정말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선배님들의 어떤 호흡과 그런 연기를 직관할 수 있다는 특히 도현이랑 그 실록 선배님 부부의 케미. 아 너무 재밌어 그거. 정말 김신욱 씨 연기 너무 잘했지. 오 다들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아 최소방이 아직도 우리 집에 과외비나 벌러 다니는 시골내기 고학생으로 보여요? 가요. 아 진짜 그 이렇게 좋은 날 그 소리 안 피워서 죄송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창조해 내시고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가족 중에 연기 선생님이 있지 않았어? 누울 것 같아? 맞춰봐. 아 진짜 강기동 씨가 좀 잘할 것 같아. 나는 너무 놀랍게도 나 20살, 21살 때 연기 선생님도 계셔. 여기에? 너무 뜬금없지. 그래? 그 선생님인가 보다. 같은 사람. 아니야, 그때 나 같이 수업한 적은 없어. 혹시 김영재? 혹시 똑같은 사람이면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래. 극중 왜? 이름으로 얘기하기? 오케이. 하나, 둘, 셋, 진동기. 오, 진짜? 나 완전 선배님. 놀랍지? 나 맨날 남한테 왜 남한테 맨날
새끼 딸 줄 놀이해 왜? 아우 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돼?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연기를 배우고 마지막 레슨 때 이제 선배 선생님께서 나한테 우리 현장에서 보자라는 말로. 와, 진짜. 현장에서 보자. 와. 내가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한철쌤 이렇게 불렀거든. 그지. 그럴 때마다 이제 한철 선생님이 야 무슨 선생님이야 우리 이제 동료지. 이렇게. 와, 말 되게 멋있다. 그게 애정이 느껴지는데 보니까. 극중에서 쇼윈도. 아니야, 우리 되게 사이 좋아. 우리는 심지어 드라마 촬영 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 어? 사귀었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럼 만난 적이? 그렇지 뭐, 그랬어. 우와! 그렇지 뭐, 그랬어. 우와! 야, 신기하다. 오케이, 여기서 예고로 쓴 건데. 안 돼! 사귀었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럼 만난 적이? 그랬지 뭐, 그랬어. 우와! 야, 이미 나갔어. 아니, 그게 아, 작품 전에 만났다고? 내가 그 전에 작품을 하는 동안에 지연이랑 친하게 지내는 여배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스위트홈에서 규영이가 박규영 배우. 네, 파트너였는데 이 재벌집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규영이한테 연락이 온 거야. 오빠 제 친구랑 이번에 파트너인데 친구가 많이 어색해할 것 같다. 오빠라. 아, 알았어. 그럼 내가 좀 친하게 더 학계 해서 연락처 알려줘. 그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우와! 우리 촬영 하루 전날인가 해서 대사 좀 맞춰보자고. 그렇게 하고 촬영 들어갔죠. 야, 아, 대사도 맞춰보고. 그래야지 어색하지 않는구나. 아. 왜냐면은 아무래도 다들 연기 잘하는 고수들끼리 만나도 낯선 사람하고 만나자마자 바로 연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 쉽진 않거든. 배우분들은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있구나. 야, 그러면 이렇게 예능은 명분이 없거든. 우리 명분이 없다 이거 명분이. 명분이 없습니다. 괜찮아. 야, 우리 내일 녹화하는데 저 대본 좀 맞춰보자라고 전화하면 미친놈 친구 같지. 주접 싸고 있네 이거 바로 나오지. 근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윤재문 선배한테도 연락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와, 이거 재문 선배님은 왜 이렇게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지연이가 남이 연기하는 거 보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며. 아, 진짜? 남이랑 막 표정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 왜? 죽이고 싶다라는 말은 조금 웃겠던 거 같고. 하긴 했네. 내 인생에서 진심으로 화난 첫 번째랑 두 번째 씬이 다 이제 남이 오빠 남이랑 연기를 한 연기를 잘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열받게 했어? 진짜 뭐였지? 사람을 싫어하는 건데. 우선 평소에 많이 놀려서 그런가? 일단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하자면 결혼식에서 우리가 신부 대기실에서 서로 이제 맞아. 성준의 민낯을 다 드러냈잖아. 맞아. 말했잖아요. 난 당신이 정말 재밌다고. 머리는 자기 혼자만 쓴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뭐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어이없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 좀 귀엽나? 그 씬 때 굉장히 모멸감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본인의 애드립으로 나는 몰랐어 나랑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맞아 먼저 나가볼게요 은근 연기하려고 페어 플레이합시다 우리 먼저 갈게요 기억나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너무 화가 나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제 제일 화났던 씬은 피로연 끝나고 내가 기절하는 연기를 해. 그런 뒤에 이제 병원에서 성준이랑 같이 둘이 또 이제 대립하는 씬이 있는데. 맞아. 가봐도 되지. 그래도 신혼 첫날 밤인데 잠은 분냄새 맡으면서 자야 되지 않겠어? 인간적으로. 그 씬을 찍을 때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고 현민이의 성격상 이미 결혼한 거 이 남자의 킹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는 여자다 보니까 그때 성준의 어떤 표정이나 연기를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어. 그거는 너가 그 전에 싸대기를 너무 세게 때렸어. 싸대기를 그 얘한테 싸대기를 맞고 나서 그 대사를 하는 건데 싸대기를 깊숙이 넣어가지고 걱정됐나 봐. 도준이가 맞을까 봐.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 식구들. 와, 보통 이렇게 쓰면 야, 이렇게 때려도 되는데. 어, 그렇지, 소리나게. 이거 깊숙이 턱까지 넣은 다음에 그냥 바로 있는 거지. 내가 진짜로 빡 맞고. 뭐 하는 거지? 그게 연기로 나간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그렇게 대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살면서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어. 연기로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지. 요령이 없었지. 아, 요령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때려, 시원하게 때려. 어, 때려 했지. 어. 그래서 한 번에 확실하게 가자 해서 진짜 나도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아마 도발했던 대사가 걱정됐나 봐 도준이가 맞을까 봐 막 이랬던 거 같아. 걱정됐나 봐 도준이가 맞을까 봐. 전화기 이제... 잠시 꺼두시고. 왜 다섯 개 온 거지? 다섯 개. 걱정됐나 봐 도준이가 맞을까 봐. 걱정됐나 봐 도준이가 맞을까 봐. 목소리가 있어. 한숨 네, 그때 싸대기를 정말 세게 때렸는데 좀 막강했나 봐. 그 파워가 나도 놀랬어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기를 끝내고 이제 스태프분들도 놀래신 거야. 어. 진짜 때렸어? 둘이 합이 된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서 나왔고. 소리가 잘 났어? 엄청.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소리가 오히려 이걸 딱 치고 이걸로 감더라고. 때려볼 줄 아는데. 전 방수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싸대기를 마지막까지 쫙. 형님이가 골프를 잘 치거든. 마지막 코인을 쫙 밀어준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 그래서 그 씬 나미의 바스트를 잘 보면 이렇게 빨갛게 손자국이 살짝 남아있어. 그 정도야. 그 이명이 삐 하듯 삐. 이명이 처음에 하고 이거를 엔진에 딱 한 대 더 맞으면 안 된다. 그 진짜 이를 쓰고 이렇게 본 거야. 그리고 대사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또 분노가 엄청 차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 덕분에 잘 됐다. 어, 그만큼 케미가 좋았어 우리는. 둘이도 애드립이 좀 많이 있었어. 싸대기가 애드립 아니야? 원래 대본에 있긴 한 거야 그거는. 오. 근데 당수로 치라는 건 대본에 없었지. 둘이 한 애드립 그냥 때리는. 애드립이라기보다는. 애드립. 대본상에서 이제 성준이랑 현민이가 방 안에서 대립하다가 나는 풀어져서 와인 한잔 할래요? 하면서 제시를 했었는데 성준이는 다시 현민이한테 독서를 뿜고 나가. 그렇지. 나간 뒤에 이제 현민이가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는 씬이 있거든. 근데 나는 그 머리를 빗는 그 장면이 현민이의 어떤 재벌과 시집살이의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을 버텨내고 그게 당연해진 현민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컷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당시에 촬영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감독님이 성준이 나가는 걸로 그냥 끝내자 하셨던 거야.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나미가 이 컷 한번 찍죠? 그래야 현민이, 성준이가 더 잘 살 것 같은데요?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서 감독님도 오케이를 하셨고 이제 그 뒤에 감독님께서 촬영이 다 끝나고 편집하실 때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어. 그 당시에 머리 빗는 그 컷이 너무 잘 살았다. 그 현민이의 감정이 너무 잘 드러났다라는 말을 해주셨고 나는 그래서 남이한테 굉장히 고맙지.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다, 야. 진짜 얘네 되게 대단한 배우라고 느꼈던 게 얘네 현장에서나 분장실에서나 보면은 되게 진짜 친구 같아. 난 얘네가 나이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도 못 느꼈었어. 되게 친구같이 막 둘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벌써. 오늘 신도 얘기하고 막 맨날 그랬었거든. 들어보자. 어, 나는 곤지암이라는 영화. 와, 나 그거 여섯 번 봤어.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 진짜? 난 워낙 좋아해, 공포영화를. 아침에도 특별하다. 아, 나도 공포영화 좋아해. 나 완전 좋아해, 혼자 보거든. 1980년 병원 폐쇄 이후 아직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이번 곤지암 공포 체험의 하이라이트. 402호입니다. 그 뒤에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의 여사친 세이 역할을 했었고. 이게 옷걸이요. 제가 같이 골라준 거거든요. 얘가 자꾸 이상한 걸 집길래 제가 골라준 건데. 마음에 드시죠? 가요? 전문가. 진짜 잘하는 게 또 있다면서. 취미가 되게 많아. 나는 롤도 되게 좋아하고. 어? 야, 나 이건 질 수 없어, 한 판부터. 그리고 또. 그리고 발레를 취미로. 아, 발레는 우리 호동이 형이 질 수 없어. 형이 붙고 이거는. 롤은 게임은 나는 붙고 발레는 형이랑 붙고. 사이즈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1위로 뽑혔어. 대한민국에서 입고 싶어요. 근데 사실 내가 막 발레라기보다는 유연한 걸 보여줄게 우선. 유연. 그래.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으로 됐네. 와, 이게. 와, 저거.
와, 야, 너 엄지발가락 입에 닿겠다, 야. 와, 아니, 와, 야, 아니, 진짜 유연하다. 몇 년 했다고? 2년 정도? 2년 했는데 이래? 2년은 다르다. 그나마 좀 발레다운 걸 보여주자면. 아, 이게 머리 뒤로 돌아가겠는데. 잘하네. 수건에 한번 해볼래? 보는 거를? 다리 찢는 거. 어, 강제로? 아, 오랜만에. 아퍼. 나빠! 자, 지금부터 회장님이 읽어주는 가사를 듣고 가수의 이름과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본인의 그룹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하하하하! 그 어려운 거 아니다. 퀴즈다, 퀴즈. 오, 목소리 비슷해. 그마들 내를 팔아먹어서라도 퀴즈 푼다 가나다. 잘한다, 진짜. 첫 번째 문제다. 난 두려워. 나 역시 다시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을까 봐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네 곁에 항상 있게만 해줘. 이수근 회장! 이수근 회장! 네. 한 마치 봐라! 안 말이고! 진짜! 어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남도 어리고로 읽었는데. 여러분 다 아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너무... 아, 너무 익숙한 가사인데. 그러니까 가사가 익숙한데. 자, 이승훈 회장이 왜 맞춰보라고 얘기했는지. 정답은? 난 두려워 내 이런 사랑에. 하나, 둘, 셋! 쿨! 쿨해! 정답은? 하나, 둘, 셋! 뭐? 네. 자, 정답은? 운명 애상. 콜! 운명, 운명이죠. 운명! 운명! 네. 콜! 쿨의 애상! 아, 자, 야! 제목이 생각 애상! 아, 잘하셨어! 아, 나도 애상할 건 동대문 남대문 하지 않았었어요? 아, 했었지. 근데 왜 그 팀 이름이 동대문 남대문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동대문에 살고 이 친구가 남대문에 살고. 진짜 동대문에 살았어요? 진양철 회장님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나 단 한 번도 너 없인 웃지 못해. 네가 아니면 어? 나를 깨울 수 없어. 내 천사인 걸 알아. 하나 UPFUP요. 회장님 나와주세요. 날 잊어버려. 나를 지워버려. 제발. 네가 싫어. 다른 사람 찾아 떠난 거라 오해하며 살아가죠. 아, 자, 정답은? 이 노래는 편지야. 최정환. 정답! 안 들면 이거 좀 미와! 자, 여러분 진짜 계속 나서 말해서 근데 진짜 진심으로 마음으로 미와! 미와 미와! 미는 거야? 자,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창재! 너? 최창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말 한마디에 300억을 날린 사람들이니까 자기 앞날에 셀프로 죄를 뿌리는 바보가 세상 천지
처마에 진화형을 버리고 적덕다리는 뭐야? 아, 적덕다리는 뭐야?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와. 당신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잘한다, 잘해. 고명딸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명딸의 영상을 보면서. 고명딸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검색해봤어. 자, 문제 주시죠. 아버지,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마음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자, 정답이었어. 김태우 사랑비? 와! 아버님 사상 최초로 우리 아들이 어? 답을 알면서 안 맞췄어. 저기죠, 저기죠. 아, 혹시 너 혹시 마음이 있는 거야? 자, 우리 김희철 씨 사랑 없이 결혼 가능합니까? 완전 가능할 것 같아요. 성준 씨는 왜 바라만 보고 있어? 누나가 뭐냐? 남의 남자 껄쩍대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 아, 귀찮지. 뭐. 사랑 없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나 사랑으로 결혼해야 돼. 급제리 되잖아. 나 헷갈렸네. 너무 바람지. 이러다 우리 재산 다 두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점수를 좀 높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20점짜리 문제 주세요. 그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너 몰라? 비가 오는 날 비스트 비스트 정답! 자, 정답은? 비스트! 비스트의 하나! 할아버지 뭐 둘 사랑을 택할 거야? 어떻게 택할 거야? 사랑을 택해야지. 눈이 오는 날엔? 눈이 오는 날엔? 땡! 아닙니다. 아, 아쉽다. 자! 비스트!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비가 오는 날엔 정답! 진짜 성격인데? 나는 비열하고 찌질하고 쓰레기 같지만 알고 보면 겉면 순실한 안부연이야. 예! 이태원 클라스 거기 장난 아니잖아. 야, 그럼 니들이 생각하기엔 니들 중에 누가 제일 못했니? 내가 생각할 때는 학주가 제일 못했지. 나 여자는 안 때리거든. 누구의 세계를 봤는데 아, 나는 그래도 뭐 갑질을 많이 하지만 얘는 여자를 때리더라고. 넌 죽였잖아. 맞아. 난 여자는 안 때려 그래도. 야, 죽여! 야,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잠깐만, 뭐지?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피치 몰다 사고였고 어. 나는 보현이 캐릭터 보면서 그 닭 잡는 시험 있었거든요. 어. 아, 눈물 흘리면서 그 장면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없었어. 진짜 잔인한 살생하는 건데 실제로 닭 100마리가 있었어. 어. 닭 100마리를 한 8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아, 이거 어떻게 찍냐, 앞이 막막했지? 근데 한 마리 닭 캐스팅을 잘해서 얘는 살짝만 지어도 소리를 지르고 어. 살짝만 지어도 죽은 척을 하고 이러는 거야. 어, 와, 닭이? 닭이 다 했어. 닭이 다 했어. 닭이 다 했어 연기를. 그래서 그 100마리 중에 개만 픽해서 항상 유재명 선배가 잡고 나도 빅스는 척만 하고. 아, 그럼 닭이 이렇게 잡으면 소리가 악 소리가 나요? 닭은 엄살을 심해서 털을 살짝만 만져도 소리를 지죠. 그치, 그치. 그럴 거면 어. 그냥 그 인형으로 하면 됐잖아. 그 인형 뭐야. 너랑 살짝 닮았는데. 어, 그거 이렇게. 살짝 닮았지? 그걸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혼돈돼가지고 이렇게 오해받은 적 없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드라마 안에서 아. 이제
그 박서준, 서준이랑 이제 경찰서에서 대립하는 신이 있어.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제 큰 거, 큰 볼일을 보고 있는데 굳이 큰 건지 작은지. 보조 출연자 두 분, 세 분이 들어오셔서 야, 장군은 개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좋은 건지 내가 잘한 거겠지 하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 다른 면을 본 거 아닐까 너에 대한? 극중 극중이 아니야. 여기 말고 또. 컷하고 나서의 너의 모습을 본 거 아니야. 여기 말고. 아, 근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경사수 씨는 진짜 너 얄밉게 잘했거든. 아, 그지. 그 씬이 약간 좀. 나 지금 어느 정도 나면 이렇게 셋 보고 있다가 보현이가 얘기하고 나 보면은 내 살짝 눈을 계속 피하고 있어. 일로 피하면 한쪽, 일로 피하면 하나. 계속 피하고 있어. 가족들은 뭐라고 하셔? 우리 부모님은 약간 그 무뚝뚝하신 편이야. 좋아하실 만도 한데 1회부터 8회, 9회까지 나왔는데도 막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10회 딱 끝났는데 갑자기 깨톡 프로필이 내가 돼 있고 이태원 클라스가 돼 있고 클릭하면 노래가 나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내가 왜 갑자기 안 하다가 10회가 지났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1회부터 9회까지는 이제 너무 쓰레기같이 연기를 해서 아들이라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 믿으시는 분들. 엄마한테 막 해코지를 할까봐 안 하다가 10회 죄값을 치르고 교도소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연민이 좀 느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 연기 잘하더라. 죄값 치르니까. 부모님이. 죄값 치르니까. 무슨 어머니가.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어떤 반증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뒷얘기야. 보현이는 실제 촬영장에서 박서준을 그렇게 안 좋아했대. 소문 많이 났어. 많은 거 인터넷이에요. 소문 많이 났더라. 안 좋아한다고 진짜로. 서준이하고 분량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했나 봐. 그렇지. 나는 설이 이제 JTBC 드라마 이제 사이에서 여기. 나는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반대로 이제 서준이 동갑이고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내가 악역 연기를 할 때 너무 나는 덜 찍었다 생각을 하는데 빨리 오케이가 나는 거야. 감독님이! 왜, 왜, 왜. 나는 이제 좀 부족한데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담신! 넘어가시니까 서준이를 찍을 때는 엄청 오래 찍거든. 아, 봐라, 봐라.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많아. 그 친구는 그 대본의 모든 게 다 박서준이야. 박세로이야. 그런 부분에서 서준이는 너무 오래 찍으시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무섭구나. 그래,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건 있네. 에피소드 계속 진행시켜. 그랬더니 장난삼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준이 있는 앞에서. 아니, 보현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딱 한 번에 끝나겠어. 그러니까 뭐 잘한다기보다 나는 경우의 수를 많이 준비해서 가거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준비해서 이걸 하고 이거 여러 가지를. 박서준 씨는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온 게 아니라. 그냥 가는구나. 자기가 준비돼 있는 배우인데. 연기는 내가 좀 낫다. 서준이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 그게 넘사벽이야 걔는. 근데 둘이랑 실제 친구지 동갑이지. 동갑이야, 서준이랑 동갑이야 또. 엄청 친해. 바로 집 건너편이고 친해. 최 일주일 전에도 만났고. 야, 드라마 끝나고도 우린 다 같이 자주 왔어. 나는 진짜 약간 오디션을 볼 때도 사실 서준이 걸로 오디션을 많이 봤었어. 드라마 오디션을 볼 때.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스를 하기 전에 다른 드라마에서 이제 막 쌈마웨이나 이런 오디션을 서준이 대본의 오디션을 많이 봐서 그 친구에 대한 약간 우러러 보는 게 있어. 뭔가를. 그래서 서로 오히려 다 풀었어. 풀었어. 여기는 왜 안 나온다? 진짜. 아니, 보현아 근데 여기는 왜 안 나온대? 서준이? 너가 그래. 박서준이 나오면 너가 안 나온다 그랬다며. 내가. 그런 얘기도 돌잖아 지금 솔직하게. 어떻게 봐야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돌더라. 지금 보현이 진짜 살짝 짜증나기 시작한 것 같아. 진짜 그 극중 그 근원이 나오고 있어 지금 살짝. 그래. 넘어가자 다른 얘기하자. 조선수 들어가겠어 그러다가. 그냥 착한 대사도 악역 톤으로 할 수 있어? 나쁜 톤으로? 재밌겠다. 악역의 톤으로. 오, 야, 죽으러. 야, 이거 정우성 형 대사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내가 할까? 아, 이건 근데 나는 눈빛으로 많이 해서. 자, 스탠바이! 이거는 뭐 그냥 눈빛으로. 자, 갈게요. 조명! 조용! 다 조용하고 있네. 자, 집중할게요. 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스탠바이! 액션!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살짝 웃는 게. 잠깐만! 지금 무선 연기하는데 누구야? 방송반에서 누가 잘생겼어, 누구야? 누구야? 하신 분이지만 지금 못 왔어! 분명 무선 연기하고 있는데!
보이네 이거 거의 곤나라한테 그 하는 느낌의 대사 아니었어? 어, 거의 비슷하지. 곤나라한테 어, 할 때. 단역방이고 난 진심인데 약간 그게 무섭다. 살이 보현이도 하나. 해보자. 이거 할까 이거? 이거? 어. 오. 무섭게 하면 되는 거잖아 나쁘게. 상대방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 아이 로맨틱한 거 있잖아. 규찬이. 그래 나 갈게. 선생님 사랑해요 할게. 선생님 사랑해요.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 X야. 이 X야는 대사가 없잖아. 이건 뭐야? 기분, 기분 나쁘게 말해. 학생님, 학생님,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정말 고독하구만. 저는 찬성이에요. 셋은 원래 조금 아는 사이야? 아니면 오늘 좀, 다 초면이야? 질문이 늦었지? 아, 저 지금 아니, 아, 웃기게 미안하다. 아니 셋이. 이 정도면은 몰랐어도 알았겠다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10점에서 이 정도면 지난 거야.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몰입해 가지고 늦게 물어봤어. 한참 하다가 이제 나는 학주랑은 오디션을 같이 봐서 오디션을 보다가 몇 살이냐? 번호 줘. 그래서 친해진 거. 같은 작품에 같은 작품 오디션을 봐서 같이 떨어졌지.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하나는 나는 이제 똑같은 회사인데 데뷔하고 나서 같은 회사인데 그때부터 계속 쭉 함께 같은 회사 하나랑은 뭐 내가 이제 곧 찔찔일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어. 하나는 그럼 보현이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어? 외모만 봤을 때 키고 키도 솔직히 엄청 크고 그러잖아. 그냥 뭐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보현이 뭔가 챙겨 먹었는데 안 딱히 뭐. 아니 보현이는 하나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어? 처음 봤을 때. 아 나는 그때 당시는 이제 여자 배우도 처음 봤고 좀 약간 우러러 보고 있었는데 친해지면서 우리 회사에 회식이 많아 자자. 근데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약간 좀 꼰대끼가 나와. 선배라고. 어? 뭐라고요? 선배로서? 귀여운 꼰대. 아 우리 보현이 옛날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키만 커가지고 뭐 코 찔찔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키 187인데. 와 얘가 조그만 게가 나한테 아 찔찔이었는데 조그만의 취소해 아 남도현이 너도 이제 어린이가 큰 게 너무 크냐 진짜 하나랑 소원이 키가 크지 아 우리 엄마가 70이야 아 맞네 엄마가 키가 70이고 아버지가 70 맞네 봤냐고 유전이라고 그럼 우리가 대표님이랑 친해서 술을 자주 마셔 근데 이제 요즘 보현이가 잘 나가잖아 그래서 어디서 우연히 출연료를 들었는데 나랑 똑같이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보현이가 한참 많이 받지. 근데 그때 딱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술주정으로 네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받니? 네가 어떻게 나랑 내가 더 오래 했는데 울면서 했으니까 리얼 레알로 진짜 나 미안하더라고. 갑자기 울면서 막 대표님한테 얘가 어떻게 나랑 같이 그래. 이 정도면 근데... 보현이가 좀 표현해야지. 하나가 속에 마음을 담아두었을 적이 아닌가 보다. 이미 한 7년째? 동생인데 7년째 하고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보현이도 근데 얘기 들었는데 고생을 굉장했대. 알바를 많이 했어. 그래.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 무슨 알바 했어? 나는 뭐 주유소 푸드코트, 신문 배달도 했었고 강남에서. 그것도 많이 찍고. 작년 그래도 18년 이후로 알바를 안 하고 있고 아 그럼 그전에는 연기자 생활 하면서도 알바를 했어? 어 퇴학 후에 끝나고도 알바했어 퇴학 후에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알려지는데 끝났으니까 작품이 뭐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알바를 하다가 일용직을 하다가 그럼 부산에서 내 친구들이 나 와 송중기급이거든 막 친구들한테는 송중기급이거든 보현이 살아있네 와 TV 나오고 살아있네 중기급이야 난 한 뭐 한 시간에서 한 5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어? 그거 다 찍어가지고 우리 보현이 보기 힘들지.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 이제 영상 통화를 자기 친구들한테 내 친구가 안 보현이다 이 새끼들아 했어. 보여줄게 터는데 내가 안전모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또 이쪽 촬영하냐 이러면서 어 나 촬영한 게 일하고 있다 이러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 하는데 막 이런 아니 너가 다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막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보여다 하다가 저부터 조용해지는 거야. 다 거기서 울컥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렇게 나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진짜로. 보현이가 요즘 많이 괜찮아졌잖아, 광고. 너무 잘 나가. 감사하게도 이제 광고가 좀 몇 개 들어와서 조금씩 수입이 생기는 정도지, 뭐. 보현이는 내가 알기로 너
복싱 하지 않았어? 복싱 선수 출신? 어, 나는 그치?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해서 이제 최고 나왔어. 최고까지? 부산 최고 나와서. 아, 나 최동이야! 최동이네. 부산 최고? 최동이야. 언제까지 선수를? 중1 때부터 해서 고3 때 정체전 끝나고 이제 딱 그만뒀지. 복싱 선수들은 눈 감는 게 잠잘 때 빼고 눈을 안 감다며. 진짜 너 주먹이 이 앞에까지 와도 눈을 감는 순간 상대방 주먹을 눈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때려도 그냥 눈 뜨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보현이 복싱 진짜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방송만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준비해왔어. 이거는 뭐. 야, 내가 한번 이거를... 해볼게. 자, 준비해봐봐. 일단 우리 있게 한번 해봐봐. 바짝 붙여야 돼, 근데. 얼굴 붙여야 돼. 기다려봐. 하나. 아, 지금 하려고 그래. 나 나가야 돼. 손도 없이 다 감았어. 오, 감았어. 안 감았어. 가까이 해야 돼. 더 못해. 안 그러면 다른 데 맞힌다. 오발. 난 얼굴 아니야, 그 거기가 나한테는. 난 얼굴이라니까, 거기가. 뭐 이렇게 높아, 이렇게 써야 돼. 아, 진짜 다시 대신해 줘. 네가 커서 그래. 정연아, 네가 써줘. 가까이 가도 돼, 가까이. 가까이 했었어, 괜히. 아, 좋아. 다른 데 맞아. 와. 어, 까맣어. 까맣어. 학주는 눈에 일단은 핏기가 있다. 그죠? 웃을 땐 예쁘다. 까무면 안 돼. 안 감지. 해봐, 딴 데 봐봐. 그걸 딴 데 봐봐. 아, 거기서 쏜다고? 해봐. 해봐. 여기 뒤에서 보면 여기 바뀐 것 같아. 뒤에서 보면 여기 바뀐 것 같아. 자, 마지막 보현. 보현이가 될까? 처음에는 야, 보현이 눈 감는 거 안 보여? 다 감은 거네. 자, 붙여. 주먹하고 또 달라가지고 화살은. 그래, 이게 화살이. 자, 준비됐어? 이게 화살이. 감력이 안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안 감? 도현이도 이거 뭐야? 난 나의 우상이라고 적어놨어. 아, 우상이지. 너의 우상이 뭔 뭐야? 나 우상이지. 최동이니까. 최동이인가 보다. 에이, 또 부산 최고잖아. 진짜 근데 운동했다고 또 에이 굳이 나한테 운동을 해서 운동한 방송인 분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호동이랑 장훈이를 진짜 실제로 보고 싶었어. 그 실제로 한 명. 희망 짝꿍이 누가 그래? 나는 경훈이. 아, 진짜 왜냐면 우리 때는 오늘 왜 이렇게 밀당을 해? 호동이를 너무 정원이가 우상이야? 왜 이렇게 밀당을 해? 아니, 진짜 거짓이 아니라 진짜 왜냐면 나는 어릴 때 운동하면서도 이제 코인 노래방 이런 것도 있었고 학교 앞에 이제 시간 나면 우리는 버즈를 기억하더라. 버즈를 나 때는 버즈가 최고였어.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 진짜 정원이가? 어. 일주일에 한 번 기숙사 나가는데 버즈가 입었던 옷 똑같은 거 사려고 막 했었던 기억도 있고. 둘, 셋, 넷. 바람에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노래 잘하는데? 잘하네. 왜냐면 너무 다 알아. 왜냐면 보인이가 운동을 잘하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좀 해. 네? 좋아요. 둘, 셋, 넷. 아. 이지락했는데. 이지락했는데 근데 졌어. 지난주에 동맨달이 졌다고. 미소 소리를 뱉는 게 아니고 삼키는 거라고. 아, 진짜.
했는데. 그 어렸을 때 봤던 경훈이의 모습이 되게 멋있었댔잖아. 지금 봤을 땐 어땠어? 지금 딱. 나는 지금도 너무 좋아. 그럼 진짜 고현이가 너무 옛날에 들었던 버즈 노래 중에 고현이가 제일 많이 부르고 최고. 좋아했던 노래 뭐야? 나 모노로그지. 어? 모노로그 제일 모노로그 한번 듣자. 모노로그 좋아. 진짜? 나? 고현이하고 해. 한번 렛츠고. 그럼 우동동 말고 남자를 몰라 아까? 너무 높은데 아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은 거야. 와 미치겠네. 동메달. 야 이거 노래 못해. 너무 좋겠다. 팬인데 같이. 그래 어릴 때 우상인데. 매번 늦어도 이해 함께. 매번 늦어도 이해. 되게 좋다. 좋다. 이게 보내도 내가 노래 부르는 게 따라 부르게 돼. 좋아해서. 고현이가 작품이 보니까 뱉는 스타일보다 이 삼키는 스타일이구나 소리가. 남자를 몰라. 형은 욕을 먹는 스타일이야. 나는 다 먹을 거야. 나 이것저것 다 먹을 거야. 먹는 스타일이야. 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보현 장점. 자 보현 장점. 보현이는 모자 벗기기라고. 모자 벗기기. 모자 벗기기. 모자를 내가 복싱을 했잖아. 응. 복싱을 했는데 이거 글러브를 상대방 모자를 벗기는 거지. 아 쳐서 이 챙을 같이 모자를 쳐서 모자 창을 쳐서 벗기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진짜로 진짜 쉽지 않겠다. 자 누가 먼저 할래? 어, 이 쌍민. 쌍민. 브라더. 모자 꽉 써 그냥. 모자를 피 안 통할 정도로 안 벗어. 꽉 써 지금 딱 좋아. 넓게 써. 오. 살아있네. 요. 보현이는 약간 걸쳐줬어. 약간 매너 해주네. 선수 출신이니까 쉽지가 않을까 봐. 매너 모자. 그럼 이제 맞아. 자 마우스피스 끼시고. 오 좋아 좋아 마우스피스. 아 좋습니다. 팀장 하이 준비. 인사. 오! 인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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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신경전. 준비. 파이팅! 아 왼손잡이네? 어. 오 나도 왼손잡이네. 아니 안 써봐서 그래. 아. 지금 어느 손을 써야 될지 내가 알아. 들통 났어. 오. 들통 났어. 오. 자기가 뺏길 뻔했어. 강민아 집중해. 내일은 챔피언. 오 오늘 리치가. 오. 겁지 말고. 오. 상냥. 오. 상냥. 오. 야 모자 와 야 배를 치는 것처럼 페인트를 하고 와 이렇게 탁 쳤네. 우리 자존심 자 우상이었던 쌈자 쌈자 하지만 대결에선 봐주면 안 돼. 아 너무 날렵해 보여 지금. 자 우리한테 걸리면 죽는 거야. 자 안박 파잇. 오 경훈이 오 좋아. 어? 오 경훈이 오 좋아. 어? 맞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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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박지원 1분이 잠깐만요. 헤어스타일도 보호해야 되고. 박지원은 지금 내 입머리. 입었으면. 와! 올라왔다! 몸을 되겠어! 박인규 씨! 박인규 씨! 박인규 씨가 살아났다. 오, 박인규, 박인규. 무섭네. 아니, 학주 모자를 좀 꽉 써야 돼. 날라가. 오, 이 모습 있네. 오, 이 모습 있죠? 그래. 팩! 자, 해! 자, 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딱 치면 돼, 모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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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 치면 돼, 모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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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니, 근데 싸움 엄청 잘하더만, 영화에서. 어, 세계에서 이태우 맨날 때리던데. 이거 통 아니야, 통! 오, 얘 봐, 허벅지 봐봐, 얘. 와, 우연히 진짜로. 진짜 수근이 자, 수근이 형. 수근이 형 진짜 빨라. 손을 놔봐. 손을. 먼저 치고 들어올 거 말이야. 자세를 맞춰. 나 저 밑에 있어. 밑에 나가라 말이야. 알겠어? 어? 됐어. 잠깐! 우리 선수! 야, 선수! 야, 수근아! 수근아! 야,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야, 출전장에 죽은 거 아니지? 죽어. 딱 긴장이 좀 편하게 차려라 말이야. 어, 잭스, 어, 치고 들어갈 때 일단 첫 번째 1라운드를 체력을 빼라고. 바로 붙지 말고. 어, 연습하고 들어가. 어, 스윙님, 스윙님 연습, 연습. 그래, 그렇지. 스윙 연습. 딱 치고 들어갈 때. 왼쪽. 자, 오른쪽. 어, 좋아, 좋아, 좋아. 리치, 리치, 리치. 자, 어. 네가 이게 네가 이거 와서 마지막 엔딩 요정이 되라고. 엔딩. 어? 하면서 아, 어? 엔딩 요정이야? 스탠바이! 자, 라운드 원, 큐! 오, 좋아, 날렵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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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그냥 엄지를 위해서야, 엄지를. 버텨. 땡! 일락, 종료. 일락, 종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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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새 히로 말이야. 딱 해줘. 야, 야, 히로 말이야. 히로 말이야. 챌린지요! 경쟁스폰! 경쟁스폰! 박설사! 경쟁스폰!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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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설사! 자, 자, 2라운드! 스타트! 파이! 자,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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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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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오, 낮추고, 업어커. 오, 좋아, 오! 이소룡 스텝, 좋아, 크로스! 오, 좋아, 좋아, 좋아. 맞았어. 좋아, 좋아. 오, 좋아, 리치. 오. 오! 앤디, 앤디. 이쪽 앤디. 앤디, 앤디. 앤디, 앤디. 앤디. 카트! 아프게. 그렇게 아프게. 내가 예전에 드라마 촬영 때문에 중국에 한 100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 무슨 일일까? 중국에서 100일 있었는데 정답! 연기 때문에 100일 동안 있을 때 딱 100일째 되는 날 중국에 누가 와서 100일 잔치 뭐처럼 그만 먹고 너를 위해서 100일째 만나 모두 돌아 선물을 샀어. 낙상 낙상 낙상상 찌마 그래도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명곡이다. 중국 어디? 중국 헝디엔이라는 곳인데 헝디엔 거기가 드라마 세트장이 어마어마해.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큰. 뭐 옆에 뭐 윤아 씨 있었고 옆에 뭐 그러니까 한국 배우분들도 엄청 많았어 그때. 엄청 커 진짜. 길을 잃었어. 너무 아, 커가지고. 커서. 그럴 수 있어. 아, 미뤄니까 완전. 촬영장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혼자 시장을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 촬영장이 엄청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시장인 줄 알고 갔는데 시장이 세트였던 거야. 막 물건을 막 넣었어. 사고. 그래서 나 근데 아, 그 세트야 그게? 그 세트에서 물건 팔던 분들도 다 연구자들인 거야. 물건을 사고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저기요 저기 오더니
아, 연기했으면 이거 다시 놓고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세트장에서. 어, 말 된다. 그래도 기워. 진짜 기워. 어, 그래서 숙소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도 그것도 세트여서 다음날 막 치웠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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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트 옮겨야 돼요. 시장을, 너 장을 보고 왔어. 어. 오는데 네가 도둑으로 오인을 받은 거야. 어. 경찰서까지 갔어. 그런 오해는 아니고 중국말을 못하니까 택시나 버스를 탈 줄 몰라서 숙소까지 걸어왔어. 결국은? 어. 걸어오다가 벌어진 일이야. 걸어오다가 벌어진 일? 어. 양손 가득히 내가 좀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었지. 자, 이게 보이는 지갑이야. 아, 어. 양손에 이제 가득 샀어. 오오오. 그냥 진짜 사람들 다 보고 어. 이렇게 있는데 양손에 아, 이렇게 양손 치고 나왔어. 그냥 쓱 해가지고 어. 그냥 쓱 해가지고 어. 갔어. 어. 이렇게 걸어왔어. 도망갔어. 왜? 왜? 그래서 빨라미 휴지와 발모 휴지와 발모 내 말이 뭐 말이지 쟤가 야 양손에 양꼬치 당날개 거기는 열대갈비 뭐 망고 이런 게 싸잖아. 망고 열대과일이 엄청 많더라고. 수박, 작은 수박, 열대과일 엄청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 어어? 어? 배고프고 어어? 이렇게 나랑 건달 만났나? 어, 맛있는 거 건달 만났나? 아, 너무 당황했어. 고양이가 이렇게 막 먹을 거를 이제 아, 냄새가 나거든. 들고 오는데 앞에서 새들이 막 리듬을 타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나처럼. 그런데 원숭이도 원숭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동물들이 아, 정말 비슷해. 어. 정답. 정말 비슷해. 막 찾아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어. 한 와. 무리가 어. 진짜? 앞에서 어. 침을 지인질 흘리면서 고양이를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정답. 사랑 들개들. 양손 무겁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들개 네 마리가. 어. 나오는 거야. 와, 무슨 정말 영화 속의 조직들처럼 이렇게 막 걸어 나와. 네 마리. 라이온처럼 라이온. 내 음식을 냄새를 맡고 온 거겠지. 나를 둘러싼. 와, 뭐 주변에 사람은 없고. 어. 우와. 인적이 드문 길이었던 거지. 근데 내가 안 돼. 으르릉 거니까 무서운 거지. 무섭지. 너무 무서워서 아 양고기인가 보다 냄새가 너무 그렇지. 심하니까 이걸 빼서 그래. 던졌어. 던지고 가야겠다. 하나를 던졌더니 네 마리가 우르르 달려들고 나 가야겠다 했는데 한 마리만 먹고 세 마리는 나도. 아, 소율이 있나 그게? 어, 나도. 그럴 거야. 동물이 서열. 신기한 게 그 개한테 던져도 개가 안 먹고 다른 애 가서 먹고 이런 게 있었어. 와. 네 마리가 서서 나도 달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양고기, 닭날개, 열대과일을 줬더니 먹는 것만 먹고 안 먹는 것도 안 먹는 거야. 편식을 하네, 친구들이. 어. 그래서 빈 봉지를 들고 애들 없다. 없다. 제스처 보내주니까, 보여주니까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마리가 문을 열어줬어. 야,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문을 열어준다고? 어, 진짜? 어.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어,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길을 열어주는 게 신기하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거야. 올해 그러니까. 걔네도 열어주면서 가! 이래? 지갑 하나 들고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서 쉐쉐 이렇게 지나갔어. 쉐쉐! 진짜 야, 쉐쉐 이렇게 지나갔네! 걔들이 북하지, 북하지! 캠핑하면서 막 산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 보현아. 캠핑도 무서워. 나는 바다를 좋아하거든. 나는 바다 캠핑을 가는 섬이 있어. 거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해루질을 내가 자주 한단 말이지. 낙지 같은 거, 조개 같은 거, 죽고 이런 거. 옆에서 끼엠 이러고 울려. 응. 딱 봤더니 뻘에 젖어 있는 뭐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엄청 뛰어오는 거야. 오. 뭐야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모종 삽을 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틀고 도망가는 거지. 뭐였어? 고라니가. 고라니. 진짜로? 갑자기 막 갯벌 묻히고 동물은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서워. 아니 강아지도 아니고 고라니도 뛰는 거는 분명히 뭐 사슴 같은 애인데 뼈에 다 젖어 있으니까 소리도 엄청 소리가 무서워. 여운지 늑대인지 모르겠는 거야. 고라니도 울 때 소리가 안 좋아요. 고라니가 소리가 이상해. 나 늑대인 줄 알았어 늑대. 산에서 멧돼지 만나잖아. 멧돼지 만나면 절대 뛰면 안 돼. 멧돼지 확 오면 가만히 서서 같이 눈을 마주쳐야 돼. 이렇게 눈 피하면은 나보다 약하다고 확 무조건 와. 진짜. 생활 뭐. 내가 동물 이러면 어떻게? 등 돌리지 말고 서서 야생 동물한테 등을 보이면 등을 보이면 안 돼. 서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쫓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진짜 웃겨.